자,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요즘 이 다니엘 기도회 해서 참 은혜로운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 이스라엘은 벌써 일찌감치 멸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해요. 멸망하고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잡혀가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돼버려요.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면 결국 노예가 돼요. 근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참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다의 그 귀족 출신의 젊은 청년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그냥 탁 꽂혀요. 탁 보니 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 그 다니엘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켜요. 네. 그 어떻게 해? 그렇죠? 자기 민족들의 그 인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그 자기가 포로를 잡아온 그 유다민족의 청년을 아주 국무총리를 시킨다. 이거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킨다.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인데 유다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앙심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최측근으로 아마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 같아.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 인사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런 등용을 인정을 받았다는 그부터가 벌써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반대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걱정 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 뭐 왕이 그러는데 신하들이 더 이상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딱 만났는데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뭐 별로 대화도 해본 것도 없어. 자, 저는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잘 통치를 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자기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이 적국 바벨론을 아주 흥하도록 그래서 옆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바벨론이 아주 부강해집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나라를 정복해버린,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말이야. 그런 주범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에게 어떻게? 충성을 한다고. 이상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바벨론 바로 이웃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항상 바벨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네. 언제든지 바벨론이 뭐예요? 페르시아를 먹을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불안하죠. 근데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져. 페르시아를 먹을 만큼. 왜? 그 누구 때문이요? 다니엘 때문이요. 하여튼 이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예, 바벨론 백성들이 다, 다니엘이 펴는 그 정책이 다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네,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단결이 되고 잘 되죠. 옆에 나라, 네, 페르시아가 다 보고 있으니, 야, 저 다니엘이 있는 한은 걱정이야. 그렇죠? 큰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네. 아시겠죠? 이제 그런 다니엘서에 저는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 유다를 정복해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민족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돼. 예,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다니엘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그거는 다니엘 때문이 아니고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야. 어떤 하나님?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왜? 이 다니엘은 원수 나라에 와서 충성을 해. 예? 네? 실제로 유다 민족들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뭐예요?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유다 민족이 다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온 유다 민족은 뭐를 바랬을까? 이놈의 바벨론이 빨리 뭐요? 망해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 저놈의 새끼가 뭐요? 빨리 되져버려야 된다. 그런 왕을 다니엘은 어떻게 다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혼자서만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뭐요? 이 청년은 달라. 뭐가 달라요? 이 청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같은 이름인데 그 영이 달라. 다니엘이 얻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원수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야. 그러나 이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받은 영은 뭐예요? 조건적 영이야.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뭐예요? 저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고 우리의 복수를,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를 해방시킬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참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옆나라 페르시아에서는 그때는 힘이 세야 돼, 나라가. 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센 놈한테 먹혀버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도 이거 항상 걱정이야, 바벨론도. 야, 근데 저렇게 바벨론이 저렇게 강력해, 다니엘 때문에 강력해졌으면, 이 바벨론이 뭐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할 텐데, 그건 아니야. 그건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예? 다니엘이, 예.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척 부강해졌지만은, 페르시아를 치지를 뭐요? 아는 거야. 그거는 다니엘 때문이야. 다니엘이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옆나라 페르시아에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다니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그래서 참 다니엘에게 고맙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고마운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바벨론이 부강해진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동안은 막 무지무지하게 욕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자, 그 얘기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냐를 설명해 드릴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벨론에 그 욕심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연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 보고 진짜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어떻게 다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폐하 이 자를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음흉한 나쁜 새끼들 욕심 많은 귀족들이 뭐예요? 권력을 잡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이때다 그러죠. 이게 이제 기회야. 다니엘을 뭐예요? 몰아내야만 자기들이 어떻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야. 다시 그래 가지고 다니엘을 실각시켜 버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야인이 돼 버려요.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다. 아, 이제는 바벨론은 뭐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 다니엘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다니엘을 쫓아냈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아냈다. 예. 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은 아주 이제 악한 나라가 되고 음흉한 나라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변질되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딱 기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다니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 그러고서는 고레스가 어떻게 하게? 유다로 잡혀온 노예가 된 모든 유대인들은 해방시킨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 한 청년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그 취지는 가만 보니까 청년들, 청년 그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의 정신을
좀 가지라. 저는 기회가 있으면 그 청년들에게 다니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자, 다니엘 이전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꼬마 다니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꼬마 다니엘이 있어요. 이 꼬마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남자 청년이었지만, 이 정말 옛날 다니엘 훨씬 이전에 그 꼬마 다니엘이 있는데, 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 어린 소녀.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이 세상을 바꾼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람 왕,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 하면 어느 나라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항상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 뭐예요? 원수 나라야. 항상 전쟁하고 항상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던,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항상 서로 전쟁하는 원수, 철천지 원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라고.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라고. 어디서? 저 갈대야. 말하면 바벨론이죠. 옛날 거기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 땅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줘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어? 아브라함 혼자서 무슨 자기 땅도 아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일 좋은 땅을 아주 자기 나라로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뭐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다고요? 그거는 뻥이요, 아니요? 그거는 뻥 중에 뻥이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요? 다 이루신 거라. 그거를 이루었다. 그게 바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브라함한테 이런 뻥을 치고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 예수의 그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믿고 가자 이거야. 천국에. 그 전에 연습부터 한번 하자 이 말이야. 인간의 현대의학으로는 날수 뭐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해서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뻥도 좀 믿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뻥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뻥도 아니야. 그 뻥이 이루어진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해,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의 언약, 맹세, 약속. 그래서 성경은 구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이라고요. 그거를 명령으로 알고, 네, 네,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예.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팔레스타인 족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본래 그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요?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맞아요. 미워 미워 이 새끼들.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빼고 자기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 팔레스타인 죽으라 하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 땅 뺏으면 안 미울까? 미우죠. 그 어떻게든지 도로 뺏어야지,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세상에 불씨를 일으켰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을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시리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람, 그렇죠? 이제 이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항상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미운 거야. 이 새끼들 이거 말이야.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는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시리아 옆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맨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이 시리아는 뭐예요? 또 철천지? 뭐예요? 원수야. 자,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왕이 직접 전쟁은 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 니 이제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백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땅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하는 주동자가 누구예요? 나만이란 말이에요. 나만. 나만이야. 그래서 그 나만은 그 시리아 왕 아람 왕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경한 자, 귀중한 존재야. 그렇지 않겠어요? 존귀한 자니, 자, 여기서 이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에게는 이 나만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상해, 이 이유. 그 이유는 뭐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할 때 이스라엘이 아람을 정복하고 있었고,
그런데 나만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아람이 다시 어떻게 다시 승리하고 아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누가 해준 거라고?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해줬대. 이제 이것부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읽어 나가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람을 구원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준 나만인데, 그 나만은 큰 용사지만, 무엇이더라? 문둥병자더라. 문둥병.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나만이 문둥병자라. 그러면 나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만은 자기가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여호와께서 준 승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승리한 거는 누가 승리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했게? 그 아람의 신이, 아람이 믿는 신이 있다고 또. 우상이. 그렇지. 여호와가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지.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여호와가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모르고, 응? 내가 이스라엘을 맨날 뭐요?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뭐요? 천벌을 내리고 계시다. 이렇게 나만은 여호와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해당한 하나님이 나만으로부터 나만이 그런 오해를 풀도록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나만이 아람 땅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아람을 이스라엘로부터 정복하게 해 주신 것은 뭔가 이 나만은 나만 자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만을 볼 때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응.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나만을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문둥병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게 하는 것이 나만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하십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 얘가 어떻게? 똑똑해. 똑똑하고, 비리비리 하지도 않고, 아주 지혜롭고, 이쁘고, 진짜 뭐예요? 쓸만하기 때문에, 아, 얘는 나만 집에 보내가지고, 나만 사모님, 사모님을 수종들게 하면 참, 사모님이 좋아할 것 같다. 그 아람 사람들, 그 기집아이를 포로로 잡은 아람 사람들도 그 소녀 속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각자가 가진 어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인가는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자꾸 조건적 사랑. 네. 뭐 이러면 복을 받니, 저러면 뭐 벌을 받니, 이런 그 사단이 가르치는 그 조건적 하나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래야지. 왜? 아, 맨날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게 하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놈의 새끼 나아만을 가만둘 리가 없지. 당연히 문둥병으로 치셔야지. 이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많지만, 전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소녀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성령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사모님한테, 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주인은 나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시대가, 엘리사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옛날이죠. 그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예요? 나만 장군님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보통 아이였으면 하나님이 이 나만을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문둥병이 다 퍼져가지고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소녀는, 너, 그 원수 나만 장군, 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어. 예?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얘는 포로로 잡혀왔으니 부모로부터, 그렇죠? 자, 그 부모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 주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 저 집은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 딸이 포로로 잡혀갔지. 그러니까 맨날 맨날 이 속에서 살고 있어. 아시겠죠? 왜? 조건적이니까. 그 맨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인생이야. 그러나 막상 이 아이는 뭐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야, 우리 딸이 남한 장군 부인 하녀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도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와서 할 일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 믿는 아이야. 그러니 그 아이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아이는 어디에 갖다 놔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그 남한 장군 사모님이 봐도 얘는 뭐예요? 특별한 아이야.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주 항상 쾌활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뭐예요? 예. 네. 네. 누구를 미워하지를 않고. 온 남한 장군 집안에 뭐예요? 환한 빛이 되어 있어. 다 얘를 꼬마지만은 신뢰해. 그래서 얘가 사모님한테 우리 장군님이 선지자를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을 텐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니네 선지자가 우리 남편을 낳게 할 리가 없지. 어?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겠냐.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 그럴게요? 사모님 그렇지 않답소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 그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천국, 안 나가는 놈은 지옥입니다. 이게 천국, 이거는 이거는 조건적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남한 장군은 어디 갈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그런데 그 이 어린 계집 아이가 그 부모를 떠나와서 그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의 뭐예요? 마음에 깊은 뭐를 심어준 거예요? 신뢰 감동, 신뢰심을 심어주고 얘가 말이야 우리 남편 때문에 잡혀온 애가 어떻게? 가만 뭐 진짜 이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진짜 자기 남편이 나야 된다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낳기를 바라는 태도야 보니까
감동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확고하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이 어린 소녀의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얘기가 다 이런 우리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아주 간략하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복잡하게 써놨다. 자꾸 반복을 한다 이럴 때는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거 이제 그게 이제 3절이고 4절에 보면 나만이 그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이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이거 참 너 참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된다. 이 과정은 성령께서 또 상상하도록 해 주시죠. 그렇죠.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이러이러 하더이다. 그 이러이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한 시간 정도 했겠죠, 왕에게. 그렇죠? 아, 그래서 데려올 때부터 뭐예요? 얘는 특별했습니다. 폐하. 세상에 얘가 내가 문둥병 걸렸다는 걸 알고 그게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그렇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도 자기를 어떻게 낫게 해줄 거라고. 와.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평소에 하는 걸 보면 얘는 보통 아이가 뭐예요? 아주 특별한 아이. 그래서 왕도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 뭐이지? 근데 복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람 왕에까지 간 거야. 정복자 왕. 복음이 다니엘을 통하여 정복자 왕 느부갓네살까지 간. 여러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을 하면 벌 주고, 뭐, 이런, 무슨 복을 주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세속화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아람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람 왕에게는 이 나만이 귀중해요, 안 해요? 귀중합니다. 그래 놔야지. 그 당시 문둥병은 뭐 걸렸다 하면 그건 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고생, 고생, 고생하다가. 지금 나만의 문둥병이 자꾸 조금씩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병을 낫게 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수틀리면 나쁜 놈에게는 문둥병을 주고 또 이런 거.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문둥병을 걸리게 한 하나님이라야 문둥병도 낫게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왕도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온 거야. 가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가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네. 그래서 왕에게 좀 이스라엘 왕한테 어떻게 해요? 선처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람 왕한테는 꼼짝 못하니까. 네? 나만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은 10 탈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져.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나만은 그래도 조건적일 거야. 병 낫게 해주면 어떻게? 그 대가로 이걸 바쳐야지. 그러니까 나만은 그래도 이 조건적인 습관적 그 고정관념에서 해방될 수가 아직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전하니, 자, 내 신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선처해 주십시오.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게 뭐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의 병을 고쳐줄 리가 뭐요? 없어. 자, 아람 왕과 나만은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의 문둥, 나만일지라도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어린 소녀에게 설득을 당해서 왔는데, 이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자신은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한테 벌 줘가지고 뭐예요? 나만이 미워가지고 문둥병을 줬는데, 이 우리 여호와가 어떻게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냐 말이야. 이거는 수상하다. 이제 이렇게 됐어. 뭐가 수상하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면 살릴 수,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해 봐라. 저 아람 왕이 어떻게? 아람 왕이 트집 잡는다. 그래서 고쳐내라 그래 놓고 안 고쳐지면 뭐요? 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킬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냐.
이만큼 이 당시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철저히 조건적이다. 그래서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어떻게 시비하려고 남을 보내서 문둥병 고쳐내라고. 말도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하여튼 남한은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나만을 어떻게? 예? 그 나만을 저한테 보내세요. 보내면 그 나만이 저를 찾아오면 뭐를 알게 해주겠다? 그 나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뭐예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문둥병을 어떻게 그 원수 나만의 문둥병도 고쳐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자,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그때 강대국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아람의 압제하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 나만이 다 왔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막서 졸하고 살살 겨야죠, 그렇죠? 나만은 엘리사 집에 왔을 때 그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보여. 안 보여.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 엘리사가 사자를 나만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문둥병이 날 것이다. 자, 왜 나만이 이랬을까? 아니, 엘리사가 이랬을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만이 탁 나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문둥병이 싹 나면, 나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붙들고 뭐예요? 하나님 측. 왜 이 사람들은 항상 무선숭배 정신의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정신.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본 일이 없어, 이 나만은. 그러니, 하나님을, 나만이 문둥병을 낳는 과정에서, 나만 장군이 진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방해가 된다고? 그 말, 그 생각 맞아, 맞아. 그래서 나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건적 나만은 열받은 거야. 열받은 거야.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 우상숭배적 조건적 생각에는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내게로 어떻게 나와서 응?
나를 자기 앞에 어떻게 눕혀 놓든지 그래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어떻게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여 여기 나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당처 위에 그 문둥병 그 상처가 고름 나고 뭐 이런 데 많을 거 아니요 그 위에 손을 뭐요 엘리사가 손을 호 수리수리 손을 흔들어 나의 문둥병을 고쳐 그렇게 나만 상상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상상한 대로 안 해주면 요즘 교인들도 열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럴듯하지.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 시리아는 그 산도 웅장한 산이 있고 그 백향 뭐 숲도 좋고 그래서 흐르는 강도 아주 멋진 강.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마색 강, 다마색에 있는 그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바리라는 강. 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훨씬 좋은 강이다. 이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 계십죠? 요단강은 진짜 별 볼 거 없어요. 에게게 소리가 나올 뿐이야. 이거를 강이라고.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서서 이거 쥐고 건너는 그런 강에 불과했어. 아시겠죠? 자, 뭐, 우리 시리아 아람에 있는 강은, 모두 이스라엘의 어떤 강에 비할 수 없이 훨씬 좋다. 들어가면 우리나라 강에 들어가지, 무슨 이런, 시시한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냐? 웃기지도 않네, 정말. 열받았어요. 내가 그 우리나라 강 아바나 바르바리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한 모습으로 에? 더러운 꼴 봤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열받게 만든 거야. 자, 이거를 나만이 극복해야 돼.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대. 내 아버지요, 나만을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여 하더라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장군님, 만약에 이 왜 이러십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문둥병 낫고 싶냐? 그러면 100억 기증부터 해. 그러면 100억 냈을까 안 냈을까? 내지. 뭔가 바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적 아닙니까? 라고 다시 어떻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뭐요? 신사적입니까? 뇌물바쳐라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만으로 하여금 떠나게 합니까? 자존심. 그런데 이제 이 부하들은 아 자존심 죽이십시오. 아 그 나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인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이 부하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내 말 맞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열받아서 등을 확 돌렸다가도 어떻게? 따도 말이 바른 말이면 아,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설명을 하면 알아듣고 아 내가 좀 틀렸구나. 그래도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물며 그렇게 큰 거금을 기부하라 그랬으면 기부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어떻게 강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아니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면 저희들 보기에는 뭐예요? 기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뭐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고 아무 조건이 뭐예요?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만의 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만의 가치가 있는 정말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나왔다. 아, 나만은 은혜를 입어서요, 안 입어서요. 은혜야, 자기는 병날 자격이 있어 없어. 조건적으로 하면 안 돼. 천벌받아서 죽어야 돼. 나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외에는 온 천하에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이야말로 아무 조건이 없이 나라는 원수도 사랑해서 이렇게 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신. 이스라엘 외에 또 어느 나라에 온 천하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암을 낫게 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야. 아시겠죠? 신이 하나. 자, 그러면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뭐요? 받으소서. 그래서 자 이거 자 가져온 거 다 받으세요. 받아도 됩니다, 이제. 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엘리사는? 지금 나만은 고마워서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받으면, 나만 마음속에 자기는 대가를 지불했다. 라는 또 조건적 생각에 또 빠질까봐. 가봐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숙했다면? 그래서 이 대가를 자꾸 지불하고 받고, 이것도 자꾸 조건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계속 붙이고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구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또 반드시 대가를 뭐예요? 지불을 해야 돼.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을 자꾸 받으니까 압박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압박 없이 정말 이거는 당연해야 돼. 그렇죠? 그것은 좀 더 성숙하면 나오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는 은혜 충만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만큼 이런 좋은 신은 없구나. 이 여호와만이 오직 뭐요?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구나. 그걸 안고 가는데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라는 이 친구가 이름도 좀 개그터가 게하시가 뛰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왜 뛰어왔냐? 게하시가 탁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 선지자님이 좀 달라고 합니다. 왜? 게하시 너무 억울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게하시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 엘리사 밑에 엘리사의 그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배워도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네. 그 무슨 뜻이게? 그거? 무슨 뜻이게? 네? 엘리사가 그렇게 가르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엘리사가 그렇게 가르칠 때는 엘리사도 뭐예요? 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놓고도 현실에 따고 오면 뭐예요? 자기 본성대로.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는 게하시는 누구를 선택해버렸다는 겁니까? 사단을 선택, 조건적 신을 선택했다. 그것을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듬뿍 받아들이면 이 어린 소녀처럼 내가 암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떻게? 룰루 랄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래서 암 환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은 암 환자일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정말 문둥병을 고칠 수 있고 암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속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이 아닌 이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고 그 무조건적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온 일생이 아무리 사단이 태클을 걸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어린 소녀처럼 다니엘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